त्यसपछि आज चाहिँ हामी परमेश्वरको वचन एक कोरिन्थी छ अध्याय छ शीर्षक छ विश्वासीहरूका बीचमा मुद्दा मामिला पद तिमीहरू मध्ये एकजनाको अर्को भाइसँग झगडा भएको छ भने न्यायको निम्ति सन्तहरू कहाँ नगएर अधर्मी कहाँ जाने के त्यसले आर्छ आत्कर्छ ने 비스와시어르코 비자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나타난 나타나는 없지만 무단은 소송이란 뜻이죠 소송 이렇게 소송 소송의 마밀라 마멀라 마밀라는 문제인데 소송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메타라고 이렇게 영어로는 써놨네요 그래서 네 볼까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다른 형제와 한 사람이 꼬 어르코 액자나 꼬 어르코 바이상가 이런 표현들이 우리는 잘 익숙하지 않죠 한 사람이 액자날레 어르코 바이상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여설이 거는 후다이나 액자날레 어르코 바이상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크레이시 거슬라겨 부준 석차 액자날레 어르코 바이상가 여설이 거를 밀다이나 밀차 떨었고 라켓고차에 한 사람이 다른 형제와의 싸움을 싸움이 적어라 싸움이 있었다면 보했고 차번에 있었다면 판단을 위하여 누가 잘했는지 그 판단을 위하여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로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 믿지 않는 어더름이 불의한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 뛰었을래 그가 그랬고는 뭐뭐 하려고 감히 뭐뭐 하려고 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동사가 필요해요 아트는 뭐가 있어요 자네 가려고 한다 불의한 사람들에게 그가 감히 가려고 한다 네, 형제들의 싸움이 있는데 그것을 불의한 사람들에게 감히 가져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두이빳 선도어를 선사고 내 것은 뭔지 그라 기티메어를 다 차이나 에디 선사고 내 기티메어를 내 거는 벌써 뭔지 사나 먼저 사나 무더루 신나 기티메어로 어여겠어 네 성도들이 산타는 성도라고 그랬죠 산타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죠 세상을 판단하려고 하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을 성도들은 판단할 수 있죠 판단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것을 너희들이 거론을 뻗어쳐본 해야 한다면 세상을 판단 뭐 세상을 살아갈 때 뭔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면 싸나 본다 싸나 아주 작은 소송들이죠. 소송들을 친나는 친누에서 나왔네요. 이거 원래 나누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나누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옳고 그름을 분별하다 이런 뜻도 되는 것 같아요. 결정하다 이런 것. 그래서 그런 소송의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는 판단하는 것이 너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너희들에겐 어이요겨 합당한 요겨차 요겨는 뭐뭐 할 수 있는 어이요겨는 unable이죠. 뭐뭐 부적절하다 그러죠. 어떤 너 이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세상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 너희 작고 작은 일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부적절하냐, 좀 그런 자격이 없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띵빠 के तिमीहरूलाई थाहा छैन हामी स्वर्गदूतहरूको न्याय गर्नेछौँ त्यसो भए यस जीवनमा हुने कुरा ठुला हुन् र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죠 판단할 것을 우리가 천사들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 삶에 대한 삶에 있는 집언마 운의꾸라 그죠 인생에 있는 일들을 일을 이 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인생의 일이 크지 않,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데 왜이 세상의 일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 큰 것이냐라고 묻는 거죠. 반어법이네요. 띠 짜르밭. एस्ता झगडाहरू तिमीहरूका तिमीहरूमा छन् भने ती झगडाहरू किन ती मानिसहरूको अघि राख्दछौ जुन मानिसहरूलाई मण्डलीले केही मोलका ठान्दैनन्? 네, 이러한 싸움들은 이러한 싸움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는 거야. 너희들 가운데 빗자마 너희들마 너희들에게 있다면 그 싸움들이 왜 사람들 앞에 가져가느냐, 그죠? 놓느냐? 왜그 싸움들을 왜 너희들이 그 사람들 앞에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져가느냐, 그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뒤에 수식어가 나왔네요. 사람들에게 교회는 게임 멋들럽 차이나 그런 줄 알아요. 멀고 뭘은 뭐예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거죠. 한다이나 이게 교회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앞에 왜그 싸움들을 가져가느냐는 거죠. 그죠? 오케이, 빠츠빠. तिमीहरूलाई शर्ममा पार्न म यो भन्दछु, आफ्ना दाजुभाइका बीचको झगडा मिलाउन सक्ने बुद्धिमान मानिस के साँच्चै तिमीहरूमा कोही पाइँदैन र? पाइँदैन र होइन, 너희들이 라이 샤르마 라그노 빠르노, 부끄럽게 하는 거죠. 너희들을 샤르마마 빠르노, 너희들을 부끄러움에 빠뜨리는 거죠. 부끄러움에 빠뜨리려고 내가 이것을 말한다. 참그 부끄러운 일인데 내가 그걸 말한다는 거죠. 자기의 형제들이죠. 형제들 가운데에 싸움을 밀라오는 사크네, 이렇게 조절하는 거죠. 중재하는 거죠. 중재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으로 너희들 중에 거의 빠인다이너라 아무도 뭐그 안에 뭐 없냐는 거죠. 얻을 수 없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중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아무도 없느냐. 거의 빠인다이너라 거의 차이나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파우르는 거기에 있냐 없냐, 있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네요. 파인다요 아무도 없느냐 이런 뜻이겠죠. 없지 않느냐, 아무도 없지 않느냐, 구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뜻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너희들 가운데 아무도 없느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첫 번째. तर एउटा भाइको विरुद्धमा अदालतमा जान्छ, त्यो पनि अविश्वासीहरूका सामुने।그러나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대적하여 아들럿 하면 법정이죠. 사무실, 회당, 모이는 곳 아들럿, 법정으로 가져간다. 뛰어 그것은 그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법정이 어떻게 보면 법정에 크리스천들이 많으면 믿음의 판단이 기준이 되겠지만 세상의 법정으로,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의 법정으로 가져간다 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사트밭. तिमीहरूमा एकले अर्काको विरुद्धमा मुद्दा लड्नु नै तिमीहरूको हार हो। बरु अन्याय किन नसहनु? बरु किन ठकिएर नै नबस्नु?네, 한글 성경도 어렵고 영어도 어렵고 네팔어도 어렵네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에클레 한 명이 다른 사람을 대적하여 소송을 싸우는 거죠. 소송, 무다 너희, 소송으로 싸우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하루는 실패하다, 패배하다, 그런 뜻이죠. 너희들 그 실패 뭐 실패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는 것 자체가 너희들에게는 실패다. 대신에 차라리 언냐냐, 불의죠. 불의를 왜 참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왜 참지 않느냐. 그냥 참으면 되는데 법정으로 뭔 일이 있을 때마다 가져가는 거죠. 왜 참지 않느냐. 대신에 왜 너희 턱은 속속속속 턱이에라 속여서 속여서
속에서 속는 건가요? 속이는 건가요? 타기 타 타기노 타 타기 타그노는 속는 거고요. 타기노는 속는 거죠. 속는 거죠. 속으면서 앉아 있지 않느냐. 그냥 아이고 이렇게 눈딱 감고 속으면 그냥 속는다 셈 치고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느냐. 왜 그렇게 말을 네요. 그래서 하루는 패배 포기 금목걸이라는 뜻도 있고요. 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앗밧 तर तिमीहरू नै अन्याय गर्दछौ र ठग्छौ, त्यो पनि आफ्नै भाइहरूलाई।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불의를 행하고 그죠? 불의를 행하고 속인다. 그것 또한 그것도 자신의 형제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죠. 자신의 형제들을 속인다는 겁니다. No but, no but. अधर्मीहरू परमेश्वरको राज्यको हकदार हुँदैनन् भन्ने के तिमीहरूलाई थाहा छैन? धोका नखाऊ, अनैतिकहरू, मूर्ति पूजकहरू, व्यभिचारीहरू, समलिङ्गीहरू, पुरुषगामीहरू।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헉이라는 것은 그 재산, 뭐 유산 이런 뜻이요. 다르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헉다라면 소유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소유자가 되지 않는다면, 되지 못한다면 후더이나 번에 후더이는 번에 될수 없다면 하나님 나라에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소유자가 될수 없다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네요.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 독고 너 카오. 네. 속이지 말라는 거죠. 독고 카누 카누 알루 카누 뭐이 카누는 뭐 이렇게 뭐뭐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 먹는 것도 되지만 넘어가는 거죠. 독고 너 카누. 속이는 거예요. 속이지 말라. 속이지 말라.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런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할수 없는 학다는 누구냐면 어노틱 부도덕한 사람을 말하네요. 어노틱 보에코 만체 꾼 만체요 여스도 만체 꾼꾼 만체라이 어노틱 번차 다 보이는 다 뭐예나 틱운에 만체고 울도 뭐예나 바르지 않는 사람 같아요. 틱운에 언어우틱 하면 언어가 이렇게 부정어를 해가지고 부도덕한 사람들 바르지 않는 사람들 무리띠 부작하는 여기네 뭐뭐 하는 사람이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그다음에 써멀링기는 그 동성애자를 말하는 거예요. 링거가 성이잖아요. 같은 성끼리 이렇게 하는 것을 동성애자, 링기. 한국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죠, 지금. 브루스 가미는 제가 찾아보니까 남자들로 고잉, 가미가 그 고잉이라고 하는 뭐 남자들끼리 행하는 거, 남자들끼리 남자가 행하는 것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고 써주셨는데 그 말보다는 그냥 남창들이에요. 남자들 몸 파는 남자들, 남창들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더 스팟 소울하루, 로비하루, 맞왈하루, 닌다거냐하루, 루타하루, 퍼미션과 라자코 확달 운해 차이난. 네, 도둑들. 로비는 욕심 많은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들이죠. 탐욕하는 자들, 머뚜알라는 게술 취한 사람이죠. 뭐라고 그러죠? 술 중독자들, 인다거르네는 모욕하는 자들, 루타하는 강탈하는 사람이죠. 강도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가 될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라빠 तिमीहरूको यस्तै थियो, तर तिमीहरू धोयो, पवित्र पारियो, प्रभु येशू ख्रीष्टको नाउँमा हाम्रा परमेश्वरका
아마 너란 니두스 처라요. 네, 너희들이 이러한 사람이에요. 꼬히 너희들 중에 몇몇은 여스도티어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아주 부도덕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늠하고 동성애자이고 남창이고 도둑들이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나 너희들은 두누는 씻다 도이요 하면 씻겨진 거죠. 너희들은 씻겨졌고 뻐비뜨러 빠려 거룩해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니르도스 하면 무죄하게 된 거죠. 의롭게 여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송사의 문제들, 특별히 송사를 누가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이런 악한 부도덕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원래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씻겨주셨고 도이요 버비트로 파리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나마 하므라 포르메솔까 아트마 도하라 니르도시 터하리요 터하리 터하라요 네 터하라요 네 씻겨졌습니다. 무죄로 여겨진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